누구 갖다 주려고? 네 오빠. 형님이랑 나랑 그 난리를 쳤으니 네 오빠 마음이 얼마나 시끄럽겠니. 반장 갖다 주면서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. 그치 여보? 아이, 당신 얼굴도 이쁜데 어떻게 마음씨까지 그렇게 비단결이야? 타고났죠 뭐. 미모도 착한 마음도. 다녀올게요. 조심해서 갔다 와요. 우리 엄마지만 진짜 불려시야. 불려시. 난 정말 형님이랑 친하고 싶어. 그건 너도 알지? 형님이랑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던지. 우리 아들 내 맘 알지? 죄송해요. 제가 중간에서 잘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. 이거 고기랑 반찬인데 형님 갖다 드려. 아니 내가 직접 갖다 드리고 싶은데 또 역정 내실까봐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. 네. 참 이거 우리 회사에서 나온 매트인데요. 집에 보내드릴게요. 어머나 이 매트를? 아유 이 비싼 걸 뭘? 어머나. 형님, 형님은 나한테 게임이 안 돼요. 형님 남편, 형님 새끼 다 이 양해정이가 쥐군드는 거 보셨어? 경치가 참 좋죠? 네. 결혼하면 상은 씨랑 이렇게 좋은데 자주 다니려고요. 결혼하면? 저 상은 씨. 받으세요? 네. 여보세요? 최재용입니다. 누구요? 담이 성형외과 원장 최진희 아버지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좀 만났으면 합니다. 오늘 시간 어떠세요? 저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. 네, 일정 좀 확인하고요. 내일도 그렇고 모레쯤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목요일은 제가 안 됩니다. 아, 제가 다시 연락드리죠. 아, 네, 그러세요, 그럼. 괜히 튕겼나? 무슨 전화예요? 아, 피아노 학원 상담 전화요. 아, 아유, 그냥 피아노를 치셔서 그런가. 아니, 손가락이 길고 예쁘네요. 최재형한테 전화 안 하면 어떡하지? 전 상 씨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했어요. 아 그냥 내 운명이구나 하는 느낌이 전기에 감전된 듯 찌르르르 오는데. 아 튕기지 말걸. 상은 씨? 저기요. 머리가 돌아갔어요. 머리요? 아 이거요? 아, 머리가 막 돌아가네.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톡 까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냥. 아! 놀라셨죠? 아니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한 가지쯤은 좀 단점이 있어야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? 제게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. 하지만 뭐 자주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. 상은 씨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너무 놀라서 오늘 일단 갈게요. 아니, 상은 씨. 아니, 저 지불하면 지불게요.
어떻게 오셨는지? 버스 타고 왔지. 그게 아니라 왜 오셨는지. 아, 댄스 선생님 구한다고 해서. 근데 춤 가르치기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. 춤추다 호흡곤란 일으킬 나이 같아 보여서. 아니, 춤추는데 나이가 필요해? 나중에 보고 얘기해. 뭐 그러든지. 근데 왜 그렇게 말이 짧아? 먼저 말 짧게 하길래. 요. 파트너 필요하시면 저라도. 왕년에 스텝 좀 밟아보셨나 봐요? 뭘 이 정도를 가지고. 이게 뭐지? 예, 나 물 좀 따오. 물 좀 달라고. 아, 물이요? 너 무슨 일이 있니? 아니요, 그런 거 없어요. 쟤가 왜 저래? 정신이 반쯤 나갔어. 여자가 생긴 걸까? 아니야. 그 애가 그럴 일은 없어. 당신 아니지?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지? 않으면 당신 얼굴도 못 보니까요. 이젠 그런가 보다 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? 어, 나야. 당신 아직 회사야? 어. 많이 늦어? 왜? 집에 무슨 일 있어? 그런 건 아니고. 당신 어디 아파? 목소리가 왜 그래? 그냥 좀. 일 금방 마무리하고 들어갈게. 왜? 당신 부인 아프대? 모르겠어. 가려고? 그래야 할 것 같아. 감이 좀 안 좋아. 드디어 당신 부인이
와이셔츠를 본 거야. 내 립스틱 자국을. 이진서, 당신을 신처럼 믿는다는 당신 부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? 당신 아프다더니 안 잤어? 아프다고 한 적 없는데. 어? 나는 당신 아픈 줄 알고 일하다 말고 왔는데? 왜 또 어머니가 또 당신 힘들게 한 거야? 이거 설명해줘. 왜 이런 게 당신 셔츠에 묻어있는지.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?